안녕하세요. 송우 육미당입니다. 여기는 저희 집 감자를 심었습니다. 여기 이제 먼저 이제 세 구랑을 심고 저쪽에 이제 늦게 또 한 구랑을 심었는데 요 앞에는 이제 홍감자를 조금 심었고 저쪽은 이제 수미감자를 심었는데 수미감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속이 까맣게 썩은 거를 심었더니 이제 별로 몇 개 안 나가지고 저쪽은 소용없고 여기도 이제 두백을 심었는데 두백은 감자가 맛이 너무 좋고 그리고 이 까가지고 이게 채로 썰어서 어떻게 하는 거지? 볶는 거요? 볶아 먹는 거지. 볶아 먹어도 엄청 맛이 좋고 그 다음에 또 쪄 먹어도 맛이 있고 또 찌개할 때 조금만 두껍게 썰어서 이렇게 저기 뭐 감자탕이냐 뭐 하면은 잘 부서지지도 않고 굉장히 원래는 이게 잘 부서지는 줄 알았더니 조금 두껍게 썰으니까 부서지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아가지고 제가 올해 200 그 감자를 이제 많이 여러 사람을 나눠주고 그랬는데 이제 그분들도 이제 올해는 요거 이제 드셔보시고 내년에 또 심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두백은 감자 칩도 만든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제 감자 이제 수확 시기가 이제 가까워 오는데 이제 수확할 때 이제 뭐를 봐야 이제 감자 수확 시기가 됐느냐 하면은 첫째 이제 감자가 보통 이제 지역에 따라 약간씩 한 일주일씩 차이는 나지만 보통 여기 이제 천안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3월 한 20일경 요때쯤 되면 이제 감자를 심게 됩니다. 그러면은 보통 감자 심은 날짜부터 한 90일에서 한 100일 정도 되면은 이제 감자 수확 시기가 되고요. 그 다음에 또 감자가 이제 이 싹이 지금도 우리 저희 거는 아직 싱싱하고 좀 약간 이제 노란색으로 좀 변하기는 변하는데 이 감자가 밑에 떡잎부터 이제 누렇게 노랗게 변하면서 이제 수분이 좀 적고 그럴 때는 약간씩 이제 감자 싹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. 이렇게 이제 할 때 이제 수확 시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자를 캤을 때 감자를 캤을 때 감자도 물론 커야 되지만 감자가 눈이 텄는지 아니면 맺기 난지 감자가 좀 수확 시기가 안 됐으면 감자를 캐쳤을 때 맺기 난데 감자 수확 시기가 되면은 감자가 좀 이렇게 표피가 껄끄럽고 좀 이렇게 좀 맺기 나지가 않고 약간 좀씩 그 표피가 틉니다. 그러면 이제 감자 캔 이제 수확 시기가 되는 겁니다. 물론 비행기 지나갔다. 잠깐 스톱. 이제 감자를 캐셨을 때 감자도 커야 되지만 이제 눈이 막 이제 좀 그 표피 눈이라기보다는 표피라 그래야지. 감자 표피가 막 트고 매끄럽지 않을 때는 이제 어느 정도 캔 시기가 된 겁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게 땅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감자 심었을 때 땅이 좀 이렇게 마사옥이고 배수가 잘 되고 좋은 땅에서는 이제 감자가 더 몸이 이제 고울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땅은 여기는 땅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. 좋지 않고 원래 이 감자 심을 때도 이제 땅속에다 퇴비를 많이 내고 고리를 타고 퇴비를 넣고 비료 넣고 이렇게 해서 덮어주고서 두둥을 딱 만들면은 이제 감자가 아무래도 땅에 퇴비가 많이 들어 있으니까 감자가 더 크게 왔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해고 그냥 퇴비 그냥 조금 뿌리고서 비료 조금 뿌리고 석회 조금 뿌리고 붕사 조금 뿌리고 그냥 노타리 치고서 그냥 경주다 두둑을 만들고 심었기 때문에 거름이 이렇게 가운데 몰려 있어야 되는데 특히 그냥 다 퍼져가지고 거름기가 좀 떨어져가지고 그렇게 이제 감자가 잘 안 왔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 싹으로 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지금 보니까 감자 줄기가 두 개고 요거는 이제 감자 줄기가 세 개입니다. 그래서 이 두 포기를 한번 제가 한번 캐보겠습니다. 여기서부터는 이제 홍감자니까 홍감자는 얼마 안 심어가지고 그거는 저번에도 한번 이제 캐서 올려드렸지만 굉장히 많이 안 왔더라. 그래서 한번 이게 지금 땅속에 구멍이 뚫려서 벌레가 많은가. 그래서 살충제를 하나도 안 넣어가지고 막 개박구지 지렁이 막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다 땅에서 헤매니 감자도 더 적이거든요. 두 포기만 한번 해보자. 어우, 여기 한 포기인지. 어우, 떨어졌다. 또 떨어졌네. 많이 안 왔네. 어우, 많이 안 왔네. 어우. 자꾸 떨어지네.
지금 해보니까 어? 자꾸 떨어져. 지금도 많이 생기네. 이게 몇 개 이게? 지금도 세 개도 있네. 세 개가 한 10개도 넘네. 어? 지금 보니까 이제 올해 가물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여기만 세 개도 10개도 넘어. 지금 감자를 보니까 여기가 땅이 안 좋아서 그런가 몸은 곱지 않다잉. 몸이 고왔고 하얘야 되는데 토질이 덜 좋아 여기. 토질이 안 좋아서 감자가 몸이 곱지를 않아. 매끄러워야 되는데 저희는 감자가 꼭 수확 시기가 된 것 마냥 이렇게 몸이 곱지를 않네. 지금 해보니까 감자로 봐서는 캐는 시기가 된 것 같은데 지금도 막 이렇게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뭐 팔아 먹을 거 아니니까 집에서 먹을 거니까 감자가 연결해야 되니까 그냥 몸은 곱지 않아도 그냥 조금 더 두겠습니다. 앞으로도 한 열흘 정도는 더도 되겠네. 그리고 지금도 제가 비닐 걷으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그 선충이라 그래야 되나? 이런 건 이게 가생이 긁는 이게 선충인데 이런 선충도 많이 있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안 좋습니다.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여기 전원주택 지면서 산에 흙을 퍼왔기 때문에 산에 흙에서는 선충이 굉장히 많습니다. 왜냐하면 이런 밭에는 약도 한 번도 이제 안 뿌렸기 때문에 산흙을 파다 여기다 넣었기 때문에 이제 선충이 많은데 그래도 이제 기존 밭을 해먹었던 밭은 막 살충제도 막 뿌리고 입제도 막 뿌리고 약도 주고 그러니까 벌레가 덜한데 이 산에 흙은 갖다 이제 밭에다 넣게 되면 선충이 굉장히 많은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선충이 많이 가생에 들어가는데 일단 한 포기를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. 새끼가 10개도 넘어. 요거는 세 줄거리를 기른 거니까 어우 찍혔네. 아유 많이 안 했다 이것도. 줄거리가 더 크네. 어이구. 다 나갔네. 몸이 곱진 않네. 약을 안 뿌려서 그런가 봐. 지금 뭐 그 비슷하게 안 왔는데 이 정도면 이 감자 몸은 곱지 않아도 감자는 그래도 많이 아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감자 수확 시기는 이제 보통 한 6월 15일부터 한 20일 사이 장마 지기 전에 캐셔야 됩니다. 감자가 좀 늦게 심었다고 하더라도 장마가 빨리 와서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감자는 수분에 약해서 썩기 때문에 이 장마 전에 감자를 꼭 수확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여기다 이제 흙살이 별로 안 좋고 그리고 또 이제 전번에 고랑에다가 물을 좀 한번 대줬더니 이 땅에 수분은 좀 있어가지고 감자는 좀 자라났는데 이 몸은 이제 고운 편이 아닙니다.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물 댈 이유도 없고 이제 앞으로 한 일주일에서 10일만 있으면 이제 감자를 캐니까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제 두 포기를 캐면서 이제 감자 수확 시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으니까 밭에 가셔서 한 포 캐보시고 이 감자가 또 많이 안 왔는지 감자가 큰지 이 감자가 몸이 고운지 트지 않았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감자 싹이 싱싱하면은 이런 것들은 더 감자가 커지니까 뭐 굳이 일찍 캐실 필요 없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싹이 굉장히 싱싱하고 좋으니까 지금 여기도 보면은 지금 여기만 해도 하나 이게 몇 개예요 이게 네 개나 또 있잖아요. 근데 요거는 이제 감자 놓을 때 이제 잘라서 놓은 건데 이게 묵은 감자 이게 놓은 겁니다. 그래서 감자가 그래도 크게 자르니까 더 좋네.
오늘은 감자 두 포기를 캐면서 감자 수확식의 세 가지 방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렸으니까 농사 지으시면서 많은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.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